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희생이었고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네. 마음이 없다면 와줄 수 없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한 12주 가까이 한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아, 저분들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겠다. 언제 우리 교인들이 저런 분들의 설교를 이 강단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매주 교인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제가 쉬는데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시기 힘든 저 귀한 분들을 우리 강단에 모셔서 설교를 듣는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교회에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분들에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분들의 설교는 TV를 틀어도 나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특별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는 목사로 보내주셔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거기 제 가슴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잘하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며 또 영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그의 말의 중심에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방언을 말하고 그가 예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인들에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때 예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들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의 은사가 임하거나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전승으로 전해졌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그때에는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언의 은사들이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도 은사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예언으로 인해서 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 20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예요? 분별할 것이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작자 말씀을
이런 소식 그러니까 누군가 예언을 이런 소식? 그 교회 지도자한테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별, 영분별의 은사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줘요.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사람은 잠잠히 그 다음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질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공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려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근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자, 요즘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면 대개 어떤 예언을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뭐 당신이 이렇게 살았죠. 그러면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알았지? 신령한가 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직업이 아닌 것 같네요. 사역자가 되세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안 갔을 때 로제 만났을 때 저는 분명히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이야기하십니까? 마치 점쟁이가 충분히 내가 뭐 우리가 과거에 이렇고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우매한 거예요.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쉽게 속아넘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영적인 것은 검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누구를 통하여 점쟁이처럼 예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살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물론 100%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배경이 어떠한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면 머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이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양심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때 우리들이 아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참 편안하죠? 나 검증됐잖아요.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고마워요. 네. 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를 찾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성과 머리를 잘 활용해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올바르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 중에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뭐야 이거 갬블링하다 들켰던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건축 헌금을 마련하려고 이거.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얘기 듣고 아멘, 정말 짜장면이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아멘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난해서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해야 지을 만큼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돈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라스베가스 가서 이러고 오셨어.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매를 보면 아는데, 삶을 보면 아는데 왜 우리들이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냐.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은사와 영성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판단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요즘 성추행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이지만 남자입니다. 목회자를 남자로 보고 목회자로 보세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남자고 여자입니다. 목사님, 우리들에게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제가 내일 방송할 분량이구나, 이런 질문이었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교회 오빠가 오빠 믿어, 오늘 하루 같이 지내는데 오빠 믿어, 이 신실한 오빠를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해요. 신실한 교회 아빠는 오빠는 믿을 수 있지만 저 남자 오빠는 믿지 마세요.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어도 그것은 은사일 뿐이지 영적 성숙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적 성숙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때 영적 성숙한 영성이 있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것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지혜가 중요해요. 진정한 영성,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믿음과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기서 3프레이 여기에서 드라이브라이트를 했는데 오늘 참 승윤이 여기 왔을 때 그거 호감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학년 들어가서 정말 멋져 보이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야기 쫙 써가면서 다 강의를 들었는데도 몰라, 저분은 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훌륭한 지식.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분은 참 훌륭하다. 나도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니까 깨닫게 된 게, 남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영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영성은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알든 모른든 이상한 얘기로 신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뭐다? 가짜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에서 혼돈스럽게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